북한에는 힙합도 없고 재즈도 없고 락도 없고 only 그냥 북한 음악. 내 출생지는 북방에 86년생 범띠 돼지 새끼보다 3년 늦게 일단은 원래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12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요. 그리고 4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러다가 가족이 한번 크게 중국 경찰들한테 잡혔거든요. 동안 뭐 처음엔 고문도 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주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으로 송환이 안 되고 도중에 경찰들이 풀어주고 뇌물로 인해서 그 당은 이 설주가 조국의 어머니 버시즌 난 마이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우지에서 얻은 건 결핵 땅굴 판도 중국에 98년도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힙합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중적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을 먼저 들었었죠. 또 다른 위험이란 지역이란 걸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또 힘든지 그런 것도 좀 느끼게 하고 싶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싶고 싶다. 나 대한 나만 눈 감아 목 놓아 참아냈던 눈물 모두 쏟아 마침내 도착했네 바라던 세터 전에 인생은 내 시작 버디양 물고 새 시작. 이건 제가 살아온 인생 절반의 노래입니다. 그러나 어디선가는 아직도 어떤 내용 노래 제 가사 속에 잠든 수많은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부디 평안하게 눈 감아줘.